동구. 왜? 야, 동구 데리고도 돼? 괜찮다고. 이렇게 100m 11초래. 상관없어? 해봐야 뭐 400m는 44초 먹었네. 그냥 가자. 그래. 야, 근데 어차피 저 새끼 살 좀 빼야 돼. 나 지금 어디 가는 경우인데? 판매장 보여줄 게 있다 너한테. 판매장? 내가 보기에도 한 번도 못 봤을걸 이거? 뭐지? 나 근데 웬만한 거 다 봤을 텐데. 아니 아니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어. 야 내가 뭐. 진짜 비싼 거. 비싼 거? 응. 얼마나 비싼 거? 저거 비싼 거. 한번 보여줄게.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무슨 차례야? 뭔 작업을 하고 있지? 요즘? 해삼. 그렇지. 해삼. 바로 여기. 여기야? 짜잔. 와.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인사들 한 번씩 해주세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와. 자, 이게 해삼 거리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자, 이 안에를 이렇게. 자,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죠? 제가 해야죠. 봐봐. 자, 해삼. 네, 배부분은 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요거 여기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요거 해삼 내장. 이 안에 보면은 뻘이 있어. 손으로 살짝 이렇게 하면은 이제 찌꺼기들이 빠져. 이게 알이야. 이게 알이죠, 해삼? 이런데 무슨 찌라고 그래? 아, 이게 이렇게 이거 알. 약간 카레멜 그렇지. 같지 않냐? 네. 그러네. 빨간 거는 여자, 흰 거는 남자. 어? 남자 여자 따로 있어요? 그렇지. 오, 난 이건 몰라. 이모, 오늘 해삼 얼마나 작업해야 돼요? 할 거 많지. 저녁 6시? 7시? 한 2톤 정도? 2톤? 정도 될 거야. 2톤이 몇 마리야? 자, 키위 8마리 잡고 10kg면 80마리, 100kg면 800마리, 1톤이면 8000마리. 16,000. 16,000은 대략 한 2만 마리 정도? 이거 얼마씩이야? 한 봉지에 45,000. 한 봉지, 한 봉지가 1kg인가? 500g. 500g에? 비싸다. 한 마리 째면 얼마나 나오지? 이거 한 줄이요? 이게 비싼 거냐? 작업하는 걸 봐봐. 아, 비싼 건가? 어? 배 가르고 똥 빼고 그럼 100마리 째면은 500g 나오겠네요. 100마리째도 안 나와요? 한 번에 몇 개나 떨어지네. 아이고. 이모 해삼 어디에 좋아요? 해삼 내장이? 해삼 내장은 나는 그걸 모르겠네. 어디에 좋은지 몰라요 잘? 저기 계신 분이 해삼만 50년 하셨대. 50년? 한번 여쭤볼까? 그래. 사장님! 예, 해삼이 몸에 좋은 거. 해삼은 배를 쓰죠. 사람이 인체에 배를 쓰면 더 쉽겠지. 그래서 말을 사람이 몸이 건강해지는데.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또? 사람이 성욕이 좋아지지. 너 좀 먹어야겠다. 많이 먹어야겠네. 네, 여자들의 미용이다고. 미용. 네. 그게 해삼 콜레스테롤이 많잖아요. 아, 역시. 역시. 뭐 이거 먹으면 셋째 나오겠네, 셋째. 왜, 왜? 진짜 힘들었어. 말도 못해. 이만큼 준 거 하루에 한 마리 드셨다 하면 진짜 10일만 드시면 아, 사람이 아이 몸에 합당하다. 바다의 해삼 아니래요? 예. 이게 바다의 해삼. 인삼. 원래 여기 있는 분들이 진짜로 4월에서 6월 사이에 해삼 작업을 할 때 와다 먹고 딸 출산 많이 먹어요. 아, 진짜? 응. 진짜로? 맞죠? 진짜 해삼 창자가 그걸 내장이 그렇다니까? 야, 그렇게 난 아들만 내신데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아들만 둘이 없지? 아이 그 할머니 저거 흰 색깔 많이 드셨나 보네. 알. 아 진짜로? 아닌가? 아 진짜로? 내가 여기 아들 하나 딸 할머니 얼마나 더 남았어? 한 18,000마리. 이게 아직은 다는데 저 할 때마다 해삼이 이제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 보통 작은 거는 해녀분들이 잡는 게 좀 사이즈가 보통 작고 다이버 분들이 잡는 거는 보통 이제 해녀분들이 잡는 거보다 사이즈가 좀 큰 편이에요. 뭐 끝난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이야. 성모, 너 요즘 집에 가기 싫다며. 와, 이거 하나 떼는데 얼마나 걸려? 연달아 떼는데? 한 시간. 한 시간? 작은 건 한 시간 더 걸려. 아, 이렇게 다 작업하신 거거든? 그러면은, 이거 비싼 거다. 비싼 거지.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나온 거야. 몇천 마리를 해서. 그러네. 와, 그럼 양이 진짜 적게 나오는구나. 이게 크기가 다 일정하게 크면은 금방 할 것 같은데 막 작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야 이런 거 들고 시켜. 아, 네가 안 태우고 왔잖아.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완을 씻었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완 완성되는 거야 여기가. 성부 이거만 해라 보내라지. 성부 이거 하라고요? 응. 성부야. 너 와다 이거 닦으래. 이모가 너 이거 와다 씻으래. 너 이거 하면 이거 와다 씻는 것도 이렇게 해야지. 어? 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손가락을 해야 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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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는 배추야. 너 뭔가 되게 예쁘다. 어? 예쁜데? 예쁘다고? 뭐 성부 어디 갔어요? 어? 성부 어디 갔어요? 잡아와라. Okay, let's move out. 성부! 네. 뭐해? 이모들이 너 잡으라고 하는 게? 나? 어. 나 이거 작업하고 있잖아. 뭐 하는 거야, 지금 그게? 대장 500g씩. 판매할 거. 이게, 어. 아까 한 덩어리에 한 500g 정도라고 했잖아. 500g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500g을 좀 넘게 줘야 돼. 아.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야. 힘들어. 왜 흔들어? 안 들어, 근데. 자, 이게 한 번인데. 이게 벌써 다 먹었어. 오, 씨. 몇백 마리의 해삼이 들어가 있네, 거기. 그렇지. 힘들다. 맞네. 야, 그럼 이게 다 수작업이네, 진짜. 100% 기계를 아예 안 쓰네? 우리가 하는 거는 하나도. 어. 아,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진짜. 4월부터 6월까지는 다 와. 표정이 아무래. 아, 진짜? 아무래. 성부, 그럼 나 이거 째고, 나 이거 해삼으로 요리해줘. 해삼. 내장으로. 어. 비빔밥 해줄게, 비빔밥. 그래, 비빔밥? 맛있어 그거? 진짜 맛. 그래? 내가 아까 세상 이거 내장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 아. 내 유일하게 먹는 게 비빔밥으로 먹어. 원래 와다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간데 내가 좀 많이 들어갔으니까. 2인분이야 2인분? 어? 2인분? 거의 그 정도 되지. 2인분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내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하는 거거든? 너는 그냥 먹기만 해. 알았어. 내가 만들어줘. 공깃밥. 참기름. 김 들어가지. 오이, 오이. 그만큼이면 돼? 어? 그만큼이면 되는 거. 너 처음 만들어보지? 아니야. 친하네? 그리고. 사실 먹으면 맞지. 해보진 않았어. 끝이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야. 오이 김만 있으면 이걸로만 딱 해도 충분하다고 맛을 딱 비벼봐야지. 근데 와다가 좀 길잖아. 가위로 잘라야 돼. 사실 만들어는 안 봤어.
오, 냄새 좋다. 냄새 좋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 먹어봐. 나 줄까? 아이. 맛있네. 맛있지? 끝이라니까? 간단해. 안 비리다. 잘 먹네. 야, 낮은 데면서 너 혼자 다 먹는다? 힘들어서 막 잘 들어간다. 그냥 진짜 있으면서 바다 먹기만 하고선 이렇게 실적 작업을 해보면서 먹어본 건 처음인데 이제 하나하나가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조금만 진짜 500g 해봐야 이만큼? 맞지 않는데 그거 하나 만드는데 많은 해상과 인원들이 투입돼가지고 만드는데 비싼 게 아니구나. 첫 번째 맛보게 찾고 그다음 건강도 챙기자. 아까 그 누구지? 해산 박사님이 말씀하시길 일단 피로가 싹 풀린다고 그리고 정년이 좋다고 끝난 거야. 남자는 정년이 좋다고 하면 더 뒷말 할 것도 없어. 끝. 여러분들 해산 내장 자, 내년에 한 번쯤 몸에 좋은 해산 내장을 4월에서 6월에 찾아뵐 수 있으시니까 한 번쯤은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